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 본부장은 현재 시간 12일 미국의 반도체법에 따른 한국 기업의 보조금 문제에 대해 곧 미국 정부가 우리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한미 자유무역협정 공동위원회 참석 등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정 본부장은 워싱턴 DC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로는 받는 것은 분명한데 그 규모는 두고 봐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. 미국 정부의 발표 시점은 이달 말로 내다봤습니다. 또 지원 규모에 대해서는 미국 측이 정해놓은 가이드라인이 있고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는 한국 기업에 대한 불이익 여부는 예단하기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.